약간 의사표시 계속하겠습니다. 109조에 보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효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앞에 뭐 취소할 수 있는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뭐다?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항상 붙여서 읽으셔야 문제 풀이할 때 좀 편하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있잖아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조금 특징적인 요소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우리 법에 모법이 됐다라고 하는 독일법 같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취소 못해요. 취소할 수가 없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 의사와 자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마음대로 취소하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는데 우리 법책은 조금 달라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뭐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여긴 책에 나와도 그냥 무시해도 관계없고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게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건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그건 취소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착오의 유형이 나오죠. 착오의 태양이다라고 해서 유형이 나오는데 표지상의 착오다라고 하는 거 이거 표지 잘못한 거거든요. 자, 저도 이제 어릴 때 똑같은 고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분수 같은 거 배울 때 아주 어릴 때 기억입니다. 우리는 분수 읽을 때 분모부터 읽어요? 분자부터 읽어요? 분모부터 읽죠. 그래서 보통 52분의 43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52분의 43 이렇게 하는데 주소를 쓸 때는 또 101동 102호 이렇게도 쓰죠. 편하게 그냥 101동 102호 이렇게도 써요. 이게 쓰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낌에 이거는 102동 101호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이런 거예요. 나같이 101동 102호로 써야 되는데 이게 분수 표시니까 102동 101호로 써놓고 나는 뭐라고 읽어요? 이거는 101동 102호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분수라고 생각해서 101동 102호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게 표시 잘못한 거죠. 표지상의 착오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다라고 하는데 내용은요. 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자, 이 물건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이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이거 대만 가갖고요. 대만 가서 직접 면세점에서 산 건데 28달러인가 그렇게 줬어요. 미국 달러로요. 28달러인가 그렇게 줬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여기 나오면 보면은 무늬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언더라인도 있어요. 언더라인. 뭐도 있어요? 화살표도 있어요. 화살표. 손가락도 있어요. 손가락. 별거 다 있죠? 이런 거 얘기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살 때 제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28달러다라고 하는 건 매매 계약의 내용이잖아, 결국은. 이 물건은 이걸 살 거고 금액은 얼마냐? 금액은 28달러였다. 그럼 이게 계약의 주 내용이죠? 근데 그 28달러가 나는 미국 달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홍콩 달러다. 또는 무슨 뭐 호주 달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금액의 차이가 생기죠. 그럼 이거 주고받는 금액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기가 뭘까요? 동기는 법률행위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해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이걸 동기라고 하는데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머릿속에 있는 꿍꿍의 착오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나는 알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건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러분은 여기 들어오셨죠. 그럼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뭐 하러 다니는 걸까요? 그건 모르죠.
그 사람이 이 건물에 들어온 동기가 뭘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것까지 헤아려서 법률행위를 해라. 그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동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약서 쓰면서 이 계약서에다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물건을 삽니다라고 해서 동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약서에 써놨으니까 이렇게 동기가 표시됐다든지 아니면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 땅을 안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이 땅 사면 대박이 날 거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대박이 나는가?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박이 안 났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기는 누가 유발했어요? 파는 사람이 유발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한다든지 이런 얘기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그 동기가 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써놨대요. 그럼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다수설 있죠? 다수설. 다수설. 위에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돼서 동기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된다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여기 써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약서에 썼으면 이게 계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하는 과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매도인 아무개, 매수인 아무개 쭉 쓰죠. 쓰고 계약의 내용 여기다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도인 갑 그래서 도장 찍죠. 매수인 을 그래서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 포괄적으로 다 합의가 된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 내용만 별도로 또 이것도 내용입니다라고 별도로 합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여기다가 계약서 썼다는 얘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게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보이셨나요? 그 다음에 판례 보시면요. 판례도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에 취소할 수 있고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기가 표시되어 있다든지 이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든지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지금 책에 구체적으로 지금 안 적혀 있으니까 제가 칠판에다가 이제 한 몇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동기에 착오할 때 이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 원칙적으로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동기의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동기가 어떻게 됐대요? 표시됐대요. 동기가 표시됐답니다. 계약서에 써 있단 얘기예요. 그럼 이거 표시돼서 동기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이 됐으니까. 그런데 동기가 표시됐으면 내용에 그냥 포함되는 거지 이것도 내용으로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별도의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상대방의 유발 제공에 의한 동기회차고요.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회차고가 있대요.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기회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표시조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동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고 쪽에서는 동기회차고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넘깁니다. 93페이지 이제 넘기시고요. 94페이지로 갈게요. 취소의 요건, 그렇습니다. 법률행위 착오가 있다 해서 모든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에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여기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 없이 있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지금 앞에 나오는 건 한 번만 읽어보고 끝냅니다. 줄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이란 일반인 입장이나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 뭐 판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판례 없고 자 밑에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중요 부분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다음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이네.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 합격자 발표냈더니 이름만 썼더니 두 사람이 와서 나도 신의형이고 걔도 신의형이라는 거예요. 둘 다 신의형이 나 합격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사람은 똑같지만 실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내가 원했던 그 신의형이가 누구냐 판단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원래 사람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요. 거기에 한번 읽어만 볼게요. 사람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증여, 위임, 고용, 특히 이제 위임이나 고용 같은 건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시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도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현실 매매는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현실 매매는 왜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 부분이 아니냐? 현실 매매요. 현실 매매는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면 알바냐 이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1 플러스 1이냐 2 플러스 1이냐 이게 더 중요해. 파는 사람이 사장님이냐 알바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거는요. 1 플러스 1이냐, 2 플러스 1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사람의 동일성, 즉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목적물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이죠. 내가 연필 살라고 샀는데 사서 보니까 연필이 아니었고 사인펜이었다는 거예요. 물건 잘못 산 거죠. 자, 여기 잘못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말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뭐라고요? 경제적 손실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인펜이 아니라 연필 살라고 갔는데 연필을 못 사고 뭘 샀대요? 사인펜 사왔다는 거야.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경제적 손실이 생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 그런데요.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도 그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연대보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아십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보증 다 채, 보증 채무 다 자식한테 다 승계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을 채무자에 그냥 재정보증이나 신원보증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증인이 됐대요. 그럼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둘이서 어떤 보증계약을 체결하냐면 얘가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갑하고 병이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얘가
안 갚은 부분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한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증 같으면 얘가 안 갚으면 갚는 거죠.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달라고 해서 얘한테 못 받으면 여기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대보증의 경우는요, 채권자가 여기다 청구할 수도 있고 여기다 청구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냥 동일한 채무자예요. 둘 다 주채무자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대보증 할 거예요? 신혼보증 할 거예요? 꼭 보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연대보증보다는 신혼보증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 소유관계.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적물 소유관계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목적물 소유관계 중요 부분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에 가서 알바생이 파느냐 사장이 파느냐 이거 중요 부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요 부분이 아닌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매도인이 또는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것을 명시했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 오지 말고 알바생 보내지 말고 소유자가 직접 알아 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또 마에 마 맨 밑에 판례는 시가나 수령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시가나 수령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시가 수량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거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이나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이거는 뭐죠? 이건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토지의 현황이나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거기 마 있잖아요. 96페이지 마. 중과실이 없을 것 위에 빈칸 조금 있죠.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거기 위에 두 번째 줄에 있긴 있네요. 근데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 그리고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직업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여러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 건 누가 입증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습니다.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왜 해요? 그렇죠.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겠죠. 그럼 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 그랬죠? 유효. 항상 이걸 붙여 읽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앞에다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붙여 읽어야 돼요. 그럼 가만 놔두면 뭐란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죠. 그럼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지.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취소하려고 그러면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 즉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세 단계로 훑어나갑니다. 먼저 그냥 놔두면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뭘 입증하는 거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입증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면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합니다 라고 서로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하려는 자, 이건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고 싶은 자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는요, 취소하지 못하게 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은 자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과실이 없을 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효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한 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부당이득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다 가지고 있고요. 표의자의 배상 책임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자,
맨 밑에 보면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취소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입증했다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는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109조에 나와 있죠. 109조에 정해진 대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취소권 행사한 게 위법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위법한 행위가 아니죠. 법에 정해진 대로 취소했으니까 위법한 행위가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8페이지에 판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예,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뭐 피고가 거기서부터 민법 제109조 앞에까지 그냥 가로로 묶어서 지워버리세요. 그건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거기에 세 번째 줄로 가면 중간에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예. 이해되셨어요? 자, 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줄 쳐줘야 되겠다, 이거. 자, 첫 번째 줄부터 줄침이 쫓아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까지요. 된다. 줄 치시고요. 밑에 줄 뒷부분에 보면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거기까지만 줄 칩니다. 자, 착오를 이상 밑에 허용하고 있는 이상 바로 밑에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붙여서 읽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됐는데 자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적용범위 볼게요. 적용범위 여기 그대로 이거 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적용범위에 요거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착오와 유사한 문제 중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전달한 경우 이건 이제 대리를 봐야 되는데 자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하지만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답니다. 그럼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의사결정 누가 했느냐예요. 대리인이 한 거라니까. 아니.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키면 대리인의 착오인 거야. 대리인의 착오. 근데 그 법률 효과가 다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면 본인이 착오를 일으킨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럼 이거는 뭐 본인이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달기간, 표시기간 필요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착오와 시기가 아니고 뭐요? 사기죠, 사기. 오른쪽 페이지 착오와 시기가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돼? 사기로 바꿔야 돼. 오른쪽에 맨 위에 양쪽 가로 1번에 착오와 시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기. 자 그래서 거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다. 경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우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에 의해서 뭐에 빠졌대요? 착오에 빠졌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착오가 있죠? 그럼 착오와 사기가 서로 경합할 때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거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오도 성립하고 사기도 성립할 때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차고와 하자담보 책임인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 당사자가 모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차고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 책임이 경합을 하는데 줄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차고에 의한 취소는 그 제도적 취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차고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보이시죠? 두 번째 줄부터 뒷부분부터 그거 줄쳐놓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와 해제예요. 그 판례 보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자, 계약이 그 옆에 착오와 해제 옆에 보이시죠? 붉은 글씨 착오와 해제 보이시죠? 양쪽 가로 3번 옆에 그 옆에다 써놓습니다.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나 써놓습니다.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해제를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할 건데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자꾸만 써가지고 가서 이해도 못하거든요. 실제로 집에 가서 잘 그 머리만 아픈데 쓰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한번 해봐요. 요거는요.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계약을 했고 중도금을 이날 주기로 했고 잔금을 이날 주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계약금은 얘가 준 거예요. 계약금 이게 20억짜리 거래라 2억의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중도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안 주는데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도금 주고 나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될까 봐 취소 지금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요. 중도금 안 주니까 매도인은 중도금 주는 날 중도금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최고를 먼저 하고 언제까지 안 주면 계약 해제할 거야? 그랬다가 계약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돼버려요. 그럼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은 해제됐으니까 계약금은 왜 뺏어가는 거죠? 계약 위반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에서 계약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취소하려면 계약이 해제돼서 소멸하기 전에 취소를 하지 계약이 해제돼서 이미 소멸한 계약을 뭘 취소를 하냐고 그래서 내비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쪽에 변호사가 큰소리 빵빵 쳤어요. 빵빵 쳤는데 이쪽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갑측의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측이 계약 해제한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한 건 뭘 한 거죠?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계약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이게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측에서 계약을 해제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이 의사표시 있죠. 그러니까 갑도 의사표시를 했고 나도 의사표시를 해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거든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내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이 해제한 건 이걸 해제한 거거든요. 이걸. 근데 얘는 지금 그 앞에 있었던 이걸 취소하겠다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뺏겨.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조금 아까 손해배상할 의무 없다 그랬죠.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아주 그래서 획기적인 판례고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조금 아까 써드렸죠.
해제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드렸잖아요. 그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수문 불합이 그런 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보이시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까지는 지금 의사표시의 불일치였죠? 이거는 의사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잘못된 의사결정대로 표시가 됐는데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에서 기망행위라고 하는 간섭이 있었다. 외부에서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강박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그래도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으니까 유효로 하되 나중에 특별한 경우에 취소로 하자. 기본 접근이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110조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 전 2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일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판례가 얘가 지나가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상견했을까?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내부 관계가 대리인 관계였다 아니면 단순한 피용자 관계였다라고 할 때 대리인이면 얘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고 단순한 피용자 같으면 그냥 제3자로 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대리인이다 그럼 뭐하고 똑같이 보자? 이거하고 똑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따질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한 경우에 아니면 제3자, 피용자가 한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요. 사기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2단의, 거기는 2중의 고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서만 저는 기망을 앞에다가 썼고 거기는 2단의 고의를 앞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2단의 고의가 1번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2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2단, 2중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중의 고의. 그 고의는 뭐냐면 사기의 기망에 의해서 착각에 빠뜨리고 착각에 빠뜨려서 어디까지요? 의사표시까지 유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망행위. 그 기망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을 유도하려는 모든 행위가 다 기망행위예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죠. 침묵도 기망행위.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데 이게 기망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하나 봤더니 현재 임차인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임차권 나한테 양도하쇼. 그랬더니 임차권 양도하겠대요. 그럼 내가 이거 그 사람 임차권 승계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물어보겠죠. 이거 임대차 갱신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임대차 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임차권 양도하는 사람이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3개월밖에 안 남은 임차권을 사면서 권리금 주고 그러냐고. 안 주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야 임대차 갱신 안 할 거야 갱신 거절할 거야 잘 알아도 뺄 거 있으면 빨리빨리 빼 이런 통지를 미리 다 받았어요. 갱신 거절의 통지를 이미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줬다고. 안 알려주고 임차권 양도했다고. 이건 일종의 뭐예요? 기망행위죠. 이건 사기죠. 이건 침묵에 의한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임차권의 존속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다. 양도인이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신의칙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한테 갱신 안 해줄 테니까 목적물 내놔야 돼 임대 끝나면 그냥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통지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 기망행위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이거는 기망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하고 내 필기구하고 서로 바꿔요. 바꾸면서 내가 이거 좋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 좋은 거라고 해요? 후진 거라고 얘기해요?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 주고받고서
저분이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나는 내 거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도 상대방 거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비싼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그거 보고서 내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비싼 건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지 내 얘기를 믿고 판단했다. 그건 쪼다같이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절대 쪼다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은 절대 쪼다는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그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가.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의 매수인은 목적물 연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고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될 신의식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아 이건 바뀌었어요.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바뀌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요. 아시겠죠? 매도인 매수인 바꿔주셔야 됩니다.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기망행위는 위법해야 된다. 그래,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정 광고할 때는 다소 허위 가장 광고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의식상 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세 번째 줄,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 광고했답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32평형 아파트 살 때 32평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근데 32평뿐만 아니라 33평도 들어가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한 평 정도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기가 아닌지 이거 정말로 잘못된 판례인데요. 잘못된 판례도 우린 따르고 가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3평이라고 얘기했으면 평당 1000만 원 그럼 3억 3천짜리 아니에요. 32평이라고 계약하면 평당 1000만 원 그럼 3억 2천짜리 아닙니까? 한 평당 1000만 원이니까 큰 차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세대가 800세대 같으면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더 벌어들였다 그러면 80억 아니냐고. 맞죠? 800세대 같으면 80억이잖아요. 8억인가요? 됐어요. 됐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1000만 원씩 했다 그러면 10세대면 8억이죠. 800세대면 그렇잖아요. 80억인데 그런 정도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금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뭐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급 면적을 평 단위로 얘기하면서 평을 다소 과장했다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 대장에 보면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판례 한번 보세요. 자,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위법성이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가면 그 줄쳐 놓은 거 있죠. 네. 대형 백화점에 변칙 세일이 있죠. 예, 변칙 세일은 거기 변칙 세일이 나와요. 그 위와 같은 변칙 세일 할 때 그 변칙 세일 앞에다가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이렇게 좀 써 놓을게요. 여기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물품의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술을 넘어선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품의 선정 광고 등은 다소 허위 과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기망행위 2단의 고의 위법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있죠. 이건 제가 아까 어떻게 변칙 세일 한 건지 알려드렸죠.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는 기망에 의해서 차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하려는 기망관계, 인과관계다라고 하는데, 맨 밑에 줄을 줄춥니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나 써놓을게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의자의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넘겨보십니다. 효과. 상대방이 사기했대요. 상대방,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사기나 강박을 누가 했대요? 상대방이 직접 했대요.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 제3자가 사기했대죠. 강박도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제3자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당사자의 사기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악 묻지 않고 대리인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조쳐놓을게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당사자의 사기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악 묻지 않고 대리인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그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용어가 두 번째 줄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가 아니라 대리인의 사기는 그 대리인의 사기로 대리인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사기가 아니라 누구요?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사기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악 묻지 않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되죠?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나머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따질 거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제3자의 관계 있죠? 제3자의 관계.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나오죠? 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제3자, 예, 지금 설명을 했고, 거기 구체적인 설명 안 붙여도 관계 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죠? 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그대로 표시까지 했다예요. 예,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여기도 2단의 고의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돼? 해악을 고지했어야 된다. 이중의 고의 강박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중요한 게 강박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강박행위에 양쪽 가로 나 있죠? 나. 공포심의 정도는 표의자가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줄칩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됐다는 얘기는 의사 없이 뭐만 있었다는 얘기야? 표시만 있었다는 얘기야. 우리 뭐 어디 뭐 테러 집단 이런 데서 납치해 가잖아요. 납치해 가면 동영상 찍으면서 적어준 대로 읽으라 그러죠. 그럼 적은 대로 준 대로 막 읽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자기 의사가 아니라 걔가 적어준 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건 무효인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배우나 연극배우가 무대 위에서 대사를 얘기하죠. 그 대사는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거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 배우도 기혼자고 여자 배우도 기혼자인데 극중에서는 부부예요. 서로 간에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럼 그게 불륜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표시만 했을 땐 그거는 의사 없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건 무효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표시만 있었다. 그럼 그건 의사 없이 표시만 있었기 때문에 연극배우나 기타 뭐 어디 납치된 사람이 그냥 혼자 적어준 대로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강박행위는 무효, 위법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범죄행위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강박행위가 아니겠죠? 자, 아까 제가 음주운전자 한 자가 내 차를 받았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너는 경찰에 고발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어?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여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110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원인이 사기, 즉 기망이냐, 원인이 강박행위 해악의 고지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어요. 요거만 차이가 있어요. 요거만 차이가 있지.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부 공통적이잖아요. 그래서 110조에 같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서로 분리해서 효과를 얘기할 건 아니야. 성립요건까지만 같이 얘기하고 효과는 그냥 성립요건까지는 같이 별도로 얘기하고 효과는 같이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긴 지금 분리해놨는데 인과관계가 줘야 되고 있어야 되고 효과는 사기의 경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똑같다. 좋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고 쉬었다가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나오잖아요.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요번 과정에서는 특별히 이거 안 보고 쭉 넘기시면 한 세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한참 넘겨보세요. 119페이지 보이십니까? 119페이지 법률행위 대리 나오죠. 예, 예. 법률행위 대리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